청문회 전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까지 하죠. 예. 청문회 전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지도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걱정 너무 많이 하시지 않도록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당국장은 인사청문회 보고를 따라 조속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 당국장은 근거 없는 남북 불안을 송정만 하며 의혹질 게임을 공론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기 단결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당국장은 부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사의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사의 간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는 시점이 문제인가요? 며칠 동안 하는 기간이 문제인가요? 둘 다요. 국회법 절차대로 준수되어서 30일 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절충점들이 사흘 청문회 하자, 이틀 청문회 하자, 하루 청문회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좁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법 절차에 대해서도 해석이나 합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는 결론을 만들 수 없었고,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게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검증과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법사위원이 없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저희가 별도 소명을 요청드렸고, 오늘 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의당에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책과 또 부질함을 주신다면 달게 받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